영혼을 낳았으면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구별되는 성도의 삶.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이 마땅한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도라면 분명하게 구별되는 누구와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들, 그냥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일반 사람들과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지는 성도의 삶, 확실하게 다를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만히 세상 또 교회 사람들,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그냥 주일 크리스찬, 주일에만 교회를 나가고 또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일주일에 한 번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예배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러한 사람을 볼때 그러한 삶이 정말 부름을 받은 선택받은 삶인지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택하고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그 확실한 증거를, 그건 내가 경건에 이르는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하루하루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니 그 욕구를 날마다 채워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지식이 넓어지므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장 12절에서 21절에 본 말씀인데 12절에서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 죽는 것. 우리들에게는 죽는 것이 참으로 두려운 많은 사람들, 보통 사람들에게는 죽음 때문에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는데 지금 베드로는 삶과 죽음, 그것을 초월해서 분명한 삶의 목적을 애쓰고 힘쓸 그 이유를 쫓아서 지금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을 읽으면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였노라. 지금 그가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이 편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택하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부름대로 거룩한 삶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그 확신을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반겨 맞으실 것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라. 곧 그런 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더더욱더 내가 너희들에게 힘써서 할수 있는 것은 잊지 않겠고 자꾸 이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목적과 방향, 부름을 받은 선택을 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고는 있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죄성 때문에 그래서 자꾸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고 그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자꾸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려고 내가 살아간다라고 지금 이 편지를 쓴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장막에 살아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니 옳은 줄을 여기니 이것이 옳은 줄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심각하게 지금 너무나 중요한 일임을 알고 너희를 깨워서 그 거룩한 성도로서 부름을 받은 성도로서 택함을 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가게끔 일깨워주는 그 일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이가 살아있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자기가 이제 죽을 것이라는 것이죠. 죽을 날이 다가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써서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죽어서도
내가 죽어서도 이러한 것 너희들이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게끔 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할 수 있게끔 알 수 있게끔 놓치지 않게끔 내가 힘써서 애써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의미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베드로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가 지금 자기가 살아온 삶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고 또 부활을 보고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각나게 하려는 것, 생각하게 하려는 것, 생각나게 하려는 것 지금 자기 자신도 그것을 경험한 것인데 죄악 가운데서 죄성을 가지고 살아온 그런 날들 또 죄의 영향 때문에 자꾸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잊어버리고 그냥 이 세상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이 또 그렇게 잠자는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다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잠자지 말고 그 시간들을 주어진 생명을 가진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깨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택하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끔 하려고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 믿습니다. 믿는 성도의 삶은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처럼 늘 깨워서 기도하고 늘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분명한 목적이 그냥 이 세상을 하루하루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동안 내 안에서 온전히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온전함에 내가 신의 성품의 온전함에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이 장막을 개의하지 않냐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강조하려고 하는 바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 그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귀한 진리를 그렇게 알려줄 수밖에 없는 또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게끔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배경을 그런 이유를 지금 세 가지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왜 하루하루 모든 순간들 그냥 헛되이 또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순간을 깨워서 거룩하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욕구를 살아가고자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의 크신 위엄을 치기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을 위엄을 친히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 영광 아름다움을 본 사람으로서는 그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비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없이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또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많은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사람이 생각했을 때 지극히 선한 것, 아무리 정말 선한 것을 다 이룬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크신 위엄, 그 영광과 아름다움 앞에는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으로서 선하고 아름답고 착하게 살아가는 그 삶도 어렵습니다.
그쵸?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또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 삶도 어려운데 지금 베드로는 그 사람의 기준에 지구에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온전한 완벽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받기 때문에 그 형상에 이르도록 자기의 삶을 자기를 단련시키고 자기를 그를 노력할 뿐더러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에 이르도록 이들을 깨우고 또 이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1장 14절에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어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기 때문에 너희들 그냥 대충 하루 24시간 그냥 너희들 편한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들을 깨워서 정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려면 정말 모든 순간마다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면 점검해서 체크해보는 그래서 그것이 깨어있는 삶, 깨어있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비교하는 거 아까도 사람의 공교한 이야기로 만든 것, 그건 세상 것이잖아요. 그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서 이 세상적인 것에 머무르지 말고 세상적인 것에 오는 것에 그것의 기준을 맞추지 말고 그거보다 더 한층 더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으로 그 기준을 맞춰서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오는 것을 생각하면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남자로서 열심히 돈 버는 일, 경제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귀중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보통 남자들이 열심히 바깥에 나가서 정말 새벽에 나가고 열심히 일하고 그 자기가 맡은 일들 최선을 다하고 온전히 힘을 다 썼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이니까 그 책임을 다 했다라고 했을 때 집에 돌아와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나는 그 책임을 다 했으니까 그냥 편히 쉬는 것. 그래서 와이프에게, 아내에게 뭐 발 씻으라고 하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음식을 배려하라고 말을 하고 또 자녀들 돌보는 것보다도 그냥 자기 유심 쉬는 것. 왜? 자기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어떤 한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지식, 그것을 쫓다 보면은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로서 경제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것 외에 또 남편으로서 아내를 위로해주고 힘든 것을 돌봐줘야 되고 또 자녀들을 케어해주고 그들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정말 온전한 완전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처럼 행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부름받음으로서 택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쉴 수 있는 또 여유를 누리고 뭐 이렇게 내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하여서 뭔가 이 신의 성품을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마땅히 부름받은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바리새인도 그랬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율법 자신이 생각했을 때 그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라든지 하나님이 원하신 것 그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에 의해서 그 율법을 판단하고 해석해서 그 율법을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십일조죠. 그런데 그들이 십일조를 함으로써 자랑스러워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지고의 또 가장 높은 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금체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생각에 그것이 온전히 이루는 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십일조를 드리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하고 하나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은 당연하고 그것 하고 또 행해야 될 것은 의와 인과 신을 지켜야 되고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이더고 A와 B, A나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에서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부름받은 선택받은 성도라면 그냥 이 시간들을 이 삶들을 하루하루들을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깨어서 무엇을 온전히 완벽하게 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 어떻습니까? 어떤 일정한 시간에 또 아니면 죄를 범하였을 때 이렇게 제사를 가서 제물을 제물을 제사를 드렸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그렇지만 신약은 어땠습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말하기를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거룩한 산 제사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24시간을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뭐라고요? 거룩한 산 제사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살아있다라는 것 그냥 어느 시간 어느 부분 아침 시간이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이라든지 그게 정해진 시간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365일 매 순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분별하여서 그 뜻을 위하여서 24시간을 온전히 다 드리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루에 한두 시간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 기뻐하는 뭐 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한 시간 30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시간 30분이 아니라 온전한 24시간의 순종과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잠자는 것조차도 나를 위해서 잠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잠자고 먹고 마시고 해가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시간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의 이 몸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몸을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할 때 내 몸이라면 내 좋은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눈에 보여지는 것들, 귀에 들려지는 것들 뭐 TV 드라마든지 세상적인 것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성전에 세상적인 것들, 그 더러운 것들을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 몸이 성전임을 안다면은 정말 깨끗하고 선하고 올바른 것을 내 마음속에 넣으려고 내 입에 넣으려고 내 눈에 넣으려고 보고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마다 놓지 않으려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성도라면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 내가 성전임을 아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내가 무엇을 볼 것인지 또 무엇을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지 누구와 대화할 것인지 또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를 하루에 일주일 전에 계획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계획하여서 실천에 옮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대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 크신 영광 아름다움 그냥 사람으로서 어떤 뭐 간디 아니면 마더 테레사 수녀 또 아니면 요즘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였던 그 친구, 누구죠? 이분을 기억 못하겠는데. 그 사람으로서 어떤 선을 보였던, 선을 실천했던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동경하며 나도 저런 사람처럼 살아가고 싶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처럼 죄를 범할 수 있고 그 사람처럼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라면 그런 사람들의 기준을, 그런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분량까지 정말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그 목표를 보기 때문에 사람의 기준이라면 대충 할 수가 있습니다. 내 것들을 즐기면서 추구하면서 그냥 어느 정도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 그 아름다움을 본다라면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말씀처럼 내 삶을 제사로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드려야 내가 그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 크신 위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크신 위엄을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필요한 일들로 있습니다. 365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65일 3년 공생에 30여 년 동안 살아간 그 삶, 하루하루 모든 순간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생각한 것이 있었을까요? 심지어 뱃속에 있었을 때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생각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육체를 위하여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서 다 살아갔던 그러한 삶,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헤아리게 되었을 때 내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 결정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을, 크신 능력을 베드로는 직접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맞추어서 우리들이 이 하루하루를 순간순간들을 최선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 베드로가 그렇게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또 우리들에게, 현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진리를 들었기 때문에 17절 18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거룩한 삶,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을 위하여서 매 순간마다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다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한다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직접 본다라면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생명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영광을, 초월적인 힘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자기 것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살아계심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베드로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베드로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아주 놀라운 큰 영광, 하나님의 초월적인 하늘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함을 받아서 알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의 생명을 드릴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 한번 구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런 큰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초월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었는가? 만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것을 포기하고 쫓아가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한계와 나의 현실을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 죄성을 그 죄의 유혹을 죄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는 내 것을 버리고 쫓아간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능력, 초월적인 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열 가지 재앙, 놀라운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3일을 지나서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있다가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위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아무리 초월적인 큰 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 하더라도 3일이 지나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경험한다 할지라도 저는 장담하건대 절대로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께 헌신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원인은 지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 그 초월적인 능력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용입니다. 들은 내용이 무엇인가? 그냥 그 들은 것으로 만족이 그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내용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쫓아가고 살아갈 수 있었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것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지 못했던 이유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를 그 내용을 믿음의 내용을 그들은 갖지를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만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그냥 체험을 하는 것으로만 만족이 되어진다면 내게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내 것들을 선택하는 곧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초월적인 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알려준 그 내용을 안다면 곧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그 진리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초월적인 능력을 보고 경험하는 것보다도 그 초월적인 힘과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하고자 하신 그것을 아는 것이 내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향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특별히 오순절 교회 순복음 교회 같은 경우 하나님의 정말 뭐 방언이라든지 신비한 그런 일들을 사람들은 체험을 합니다. 체험을 해서 그 하나님을 이제 믿고 하나님을 따라간다지만은 그 삶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것을 같이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거부하고 세상 것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죠. 그래서 초월적인 그러한 능력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를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자, 결코 자랑할 것이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내 기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내 기쁨과 내 자랑은 무엇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당연히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내가 해본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것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외치는, 그래서 이 세상적인 것들은 다 헛된 것으로 버릴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지죠. 하나님이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초월적인 정말 해낼 수 없는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시킨 것이 왜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더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누가 산다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누가?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기뻐함을 받는 그 삶은 나의 종교행위라든지 나의 어떤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기뻐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함을 얻는 삶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뜻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였던 것들처럼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갔던 그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목적을 나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같은 뜻을 갖는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는 내용이 무엇인가 보면은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라는 것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 역사적인 것들만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참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오신 것이죠. 그렇다면 나도 이제는 이 삶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 원하심을 위하여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지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는 동지가 되어질 때 어떻게 된다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기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어떤 세상적인 그런 죄, 욕심을 전혀 모르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선을 이루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들도 이제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었어요. 있게 되어졌죠. 그래서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게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게끔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 힘써서 이 성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워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베드로가 힘써서 애써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또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헌신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바라기 때문에 19절에서 21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자, 확실한 예언. 이들에게는 구약이죠.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예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이 뭐라고요? 비추는 등불이 되어집니다. 지금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찾아서 그 갈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샛별이 되어서 그 마음 속에, 그 삶에서 샛별에 대해서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하죠. 그런데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 그 말씀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그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갖고 있는데 그 말씀을 그 등불이 되어지려면, 샛별이 되어지려면 사람의 뜻으로, 사람으로 지혜로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면, 성령의 내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면 그 등불이 있지만은 그 등불이 등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그 등불이 그들에게 샛별이 되어서 어둠을 밝히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비교할 것이 사람의 뜻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것과 사람의 뜻으로 받은 것,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받은 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빛이 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두운 가운데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사람의 뜻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그냥 머릿속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나갑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죠.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사람의 뜻으로 그 말씀을, 그 예언들을 해석을 하였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으로서 그냥 사람으로서 볼 수밖에 없었죠. 자,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갖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갖고 있었는데 어떠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해석해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세례 요한으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선지자로서 한 사람으로서밖에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였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거나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라면 절대로 이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성령이 함께하셔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과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요?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으로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이죠.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 말로 아니하고 그렇죠?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며 읽으며 성령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서는 절대로 역사가 변화가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나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이 똑같이 말씀을 읽더라도 사람의 지혜로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는 질문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면 똑같은 말씀인데 어느 순간에는 그냥 지혜로서 그냥 들어와서 아무런 감동이 없이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말씀은 정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밭에 뿌려져서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성령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는 늘 항상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함으로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베드로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온전히 모든 것들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매 순간마다 깨어있지 아니하냐면 지금 깨어있으라고 이 말씀을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이 사람의 뜻을 사람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지금 계속해서 그가 반복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 아니면 사람의 만든 그러한 어떠한 공교한 이야기 그러한 것을 쫓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의하여서 우리의 삶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생각나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한다라고 합니다. 깨어있는 삶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것이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권유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뭐 성령의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이죠. 성령의 감동하신 성령의 역사 그것을 받으려면 무엇을 하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그것을 쫓아서 거룩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들의 욕심들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또 그러한 영향을 우리는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악함을 알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것. 술 취하지 말라. 무엇입니까? 자기 시간들을 정말
1분 1초 모든 순간 시간들을 그냥 헛되이 시간이 가는 대로 술 취한다는 건 내 의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 어떤 것에 이끌려 간다는 것이죠. 술의 기운에 의하여서 어떤 말을 한다든지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술 취하지 말고 내 삶을 내 시간들을 그냥 물에 흐르듯이 바람에 이끌듯이 그렇게 살아가게끔 하지 말고 내 시간 내 계획들을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24시간 매 순간 매 어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헤아려서 행하라고 그렇게 행하게 되어질 때 정말 말씀을 하나 읽더라도 그 말씀에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역사함으로 내 삶에 변화와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읽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정말 매 순간마다 잠자는 것,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의 도움으로 능력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끔 되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주일간 살아갈 때 어떤 한 부분, 한 시간들 그렇게 쪼개진 그 한편 한편의 한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들을 24시간 정말 깨어있는 잠자는 시간 모든 순간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들이 누구이건데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멸망을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인데 우리들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택하셔서 저희들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여 주신 것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대로 또 택하신 대로 우리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녕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성도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사람의 수준의 몸으로 선을 이어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을 그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정말 헛되게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고자 하고 싶은 욕구를 가져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도움으로 역사가 일어난 변화를 만들어내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택하셨기에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